안녕하세요. 복현아니언 원장 서용석입니다. 오늘은 음양 오행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대해서는 음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양을 제가 말씀드릴 때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한 가지를 가지고 이게 고정적으로 해서 남자는 양이다. 여자는 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두 가지 상대적인 것을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개념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플러스로 해도 되고 마이너스로 해도 됩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그거를 단지 음이다, 양이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단어를 설정을 해 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오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행은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데요. 오행도 음양과 마찬가지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계에 있는 나무, 목, 불, 화, 흙, 토, 쇠, 금, 물수 이 다섯 가지 자연적인 속성을 가지고 분석을 해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가볍게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하늘과 땅, 이것을 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을 양이라고, 일단은 그렇게 부르자라고 합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늘에 대비되는 땅에 대해서 음이다. 이렇게 우린 앞으로 이거를 상징하자. 그리고 하늘이 갖고 있는 고정되지 않고 바람이 불고 공기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이런 거를 움직이고 밟고 뭐 이런 것을 양이라고 양의 속성으로 하자. 그리고 땅처럼 움직이지 않고 나무들이 자라고 포용해주고 하는 속성을 음이라고 하자. 라고 그렇게 고대인들이 철학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큰 의미에 있어서 음과 양은 하늘과 땅, 그리고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남자가 양적인 속성이 있으면 음적인 부분은 여자라고 이렇게 대칭을 합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그 안에서 음양으로도 구분을 하지만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별되는 상대적인 부분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가지고 세상을 구분하고 인식을 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세상 천지자연은 되게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속성을 다시 이게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지자연을 어찌됐건 인식하는 방편으로서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부처님처럼 뛰어난 분이 사람으로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그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불성을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셔서 종교적인 부분으로 발전되었듯이 우리 동양 철학에 있어서 이런 천지, 자연, 사물을 이렇게 구별하는 인식하는 과정에서 음양오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구분을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오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과 지, 음과 양을 대별되는 이 천지에서 이 속성이 있을 겁니다. 하늘과 땅이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를 오행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행은 나무, 목, 불, 화, 흙, 토, 쇠, 금, 물수 이런 식으로 목화토금수라는 다섯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로 목은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나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1년 4계절하고 인간이 있습니다. 나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생발하는 나무들이 자라고 위쪽으로 커 나가는 것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해서 계절로 말하면 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화는 여름철이 되겠죠. 불 무성하고 모든 만물이 햇볕을 받아서
자기 생장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화라고, 그러니까 무성하다 이런 식으로 상징을 했고요. 그리고 가을은 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리가 내리고, 그래서 우리 가을에 보면 추상 같은 기운으로 서리가 내리고 나면 모든 살아있는 수분이 있는 생물들은 일단은 겨울을 가기 위해서 다 입을 떨구게 됩니다. 겨울은 살아는 있지만 위쪽에 보이는 건 없고 모든 에너지가 땅속에서 겨울을 나서 다시 봄이 되었을 때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연계의 그 식물과 동물들이 생존하는 모습을, 아, 이런 식으로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가듯이 그 순환하는 과정에서 이걸 추출해내어서 이거를 자연철학처럼 발전시킨 것을 오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나무다, 불이다 이걸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계절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사시사절이 사계절이 돌아가는 그 사이에 중간에 약간 이행하는 과정을 토라고 해서 15일씩 15일씩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게 토의 중간자적인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과 땅과 대별되는 음양을 가지고 천지 자연 사물들이 어떻게 자라고 생활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있어서 첫 번째가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나누고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지만 이것도 조금만 깊게 들어가게 되면 엄청이나 어려운 이야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행 중에서도 이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게 각각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서로 상생한다. 목생화, 토생,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하는 그런 순환적인 상생의 개념이 하나가 있고,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런 식으로 해서 상극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생의 개념과 상극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오행을 가지고 앞으로 벌어질 모든 것의 이론적인 바탕이 되는 겁니다. 이 오행의 그 속에 있어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큰 의미에 있어서 큰 개념에 있어서 음과 양이 있고 음과 양이 순환하는 과정을 이렇게 속성을 다시 또 이렇게 나누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천지자연을 구분할 때는 나무의 속성, 불의 속성, 물의 속성 이런 식으로 나누지만 이게 인체로 들어가게 되면 목에 대표적으로 상징되는 것이 간장의 기능, 심장의 기능, 그리고 위장의 기능, 그리고 폐의 기능, 신장의 기능 이런 식으로 천지자연에 있는 큰 대강의 자연이 흘러가는 이 흐름대로 사람도 똑같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 몸도 사계절이 돌듯이 이렇게 서로 만들기도 하고 협조도 하고 제어도 할 수 있는 상생과 상극의 개념을 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하는 큰 대강을 만들게 됩니다. 사람의 있어서 오행을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크게 음양에 있어서 하늘과 땅이 움직이는 사시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면서 생물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이치가 사람의 몸에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되어진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행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상생과 상극의 개념을 가지고 인체를 바라보는 그런 인식하게 되는 그런 도구로서 오행을 설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오행은 아주 많은 분야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물론 뭐 침술에도 가고 명리학 쪽에서 사주를 바라볼 때도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론이 됩니다. 오행은 음양과 마찬가지로
고정적으로 딱, 아, 답이 요거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 공부하는 사람이 얼만큼 많은 인식을 가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 명리학이나 사주나 이런 쪽의 개념보다 의학에 있어서 목화토금수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한의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